오늘 한국일보 2024년도 5월 24일자 기사네요. 동남아 MZ도 결혼 출산 거부. 치솟는 집값 경력 단절 싫어라는 기사입니다. 부모 되기를 거부하는 청년들. 결혼해도 굳이 아이 가질 필요성을 못 느껴. 여성 교육 수준 향상, 성차별의 출신 기피, 출산 기피. 풍부한 노동력 줄어 성장세 꺾일라 우려.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 결혼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2023년도 2월 한국일보의 세 번째 베트남 특파원으로 부임한 허경주 특파원이 아세안 속으로를 통해서 혼자 알고 넘어가기 아까운 동남아시아 각국 사회생활상을 소개합니다. 거리는 가깝지만 의외로 잘 몰랐던 아세안 10개국 이야기 격주 목요일마다 함께하세요. 이렇게 됐네요. 베트남 호찌민시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개발자 판민관 28은 비자발적 비혼주의자다. 베트남 남성 평균 결혼 연령은 28.3세. 관 역시 올해 흔히 말하는 결혼 적령기에 들었었다. 결혼을 해도 안 해도 상관없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좀처럼 늘지 않는 통장 잔고, 부모 보양의 부담을 관은 비혼주의자로 기울게 했습니다. 관은 월 평균 수입은 약 1000만 동, 약 53만 원 수준이고 베트남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약 710만 동, 38만 원보다는 조금 높지만 에어컨도 없는 30제곱미터 방은 약 9평짜리 방 월세 약 400만 동을 내고 고향 부모님께 용돈 200만 동을 보내며 홀로 생활할 정도만 남습니다.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꿉니다. 영국 부동산 컨설팅 회사 세빌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호찌민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57억 동, 약 3억 원입니다. 관이 집을 사려면 단순 계산으로 57년간 월급을 모두 모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고 57년간 모아야 된다는 거죠. 관은 16일 한국일보에 누군가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사는 미래가 선명히 그려지지 않고 가족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자신도 없다며 그나마 지금 내 몸 하나 정도는 건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혼자가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4년 된 36세 동갑내기 싱가포르 부부 코린 차우와 라이언 타는 딩크 맞벌이 무자녀 부부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3월 인도부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두바이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의 많은 커플이 딩크를 선택하고 있다며 이들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자, 결혼을 하되 애를 안 낳는 거죠. 차우와 탄 커플은 자녀 없는 부부 일상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리면서 싱가포르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들의 생활이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아이를 낳지 않는 대신에 나눔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2021년부터 탄의 모교인 싱가포르 경영대에 재학 중인 소외계층 학생에게 두 사람의 이름을 딴 라이언 탄 코린 차우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탄은 SCMF에 솔직히 아이가 있었다면 이런 장학금 결정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우리는 아이 대신 삶에 도움을 주었던 기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환원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결혼은 미친 지 갈수록 줄어드는 혼인율. 동남아시아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줄고 있습니다.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그간 많은 인구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제 규모를 키워온 동남아도 저출생 늪을 피하지 못합니다. 원인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을 하려는 청년이 둘 줄고 두 번째는 아이를 낳지 않아서입니다. 동남아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 경우 2018년 201만 쌍이 결혼했지만 지난해에는 158만 쌍만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최근 10년간 혼인 건수가 29% 감소했다며 결혼하려는 사람 수는 매년 꾸준히 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경우에 2010년 6건에서 7건을 유지했던 저혼인율 1000명당 혼인 건수가 2022년도에는 5건에서까지 떨어졌고 베트남 올 통계청은 2004년 6% 수준이었던 미혼 비율이 2019년에는 10%가 넘었다며 이 수치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결혼을 안 하거나 늦은 나이에 하는 추세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의미죠. 결혼을 이제 회피한다는 거죠. 미래를 함께 하기로 했지만 아이는 낳지 않기로 약속한 커플도 늘고 있고, 딩크족에 대한 정부 차원 통계는 없지만 각국 언론사나 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변화한 사회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 일간 VN 익스프레스가 2020-30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10명 중 6명, 61%는 결혼 후 자녀를 갖는 게 필수는 아니다고 응답했습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애를 다 낳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싱가포르 국립대 정책연구소가 올해 1월 시민 2,356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결혼 생활에서 꼭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문항에서 21에서 34세 응답자 72%는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50에서 64세의 경우는 해당 비율이 50%에 그쳤습니다. 50이나 60세 먹은 노인들도 나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절반절반이라는 거죠. 동남아 국가에서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혼인 건수가 줄어든 데다 결혼을 하고도 이슬을 갖지 않으면서 상당수 국가는 베이비 버스트 출생률 급락에 직면했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합계 출산율 여성이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된 출산율은 0.97%, 아예 1명대가 무너졌습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 출산율 2.1에 크게 못 미칩니다. 두 사람이 결혼했으면 둘을 낳아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죠. 베트남 1.95, 말레이시아가 1.73, 인도네시아가 2.10, 태국이 1.16, 역시 매년 합계 출산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출생 문제는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니고 아시아계까지 왔네요. MZ세대의 행복과 아이는 무관 결론. 과거 결혼과 출산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아 인식이 사라진 이유는 뭘까? 많은 동남아 청년들은 경제적 불안정을 이유로 꼬잡고 임금 인상과 집값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며 주택 마련, 양육 등 각종 부담을 피하는 대안으로 비혼 또는 비출산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주거 문제가 참 크고 이 경제 문제가 아이를 못 낳게 하는군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직장인 자바랄도 레날드는 스트레이트 타임스에서 부모님은 아들이 정착해 가족을 꾸릴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만 결혼을 하려면 내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다. 돈을 모은 뒤 30대 중반쯤 결혼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경우는 지난해 임대차 계약 월평균 임대료가 5,200 싱가포르 달러, 약 5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싱가포르 주택 임대료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5% 올랐는데 이는 런던 24%, 뉴욕 21%, 두바이 17%를 모두 웃도는 수준입니다. 싱가포르가 더 런던이나 뉴욕보다 두바이보다 더 비싸네요. 이 동남아시아가 굉장히 집값이 비싼 것 같네요. 싱가포르 IPS 조사에는 20, 30세대의 10명 중 3명은 아이에게 쏟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자녀보다 일을 통한 자실현을 더 중요한 삶을 가치로 선택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기 일에 몰두하면 얘는 안 낳아도 된다는 거죠. 점점 높아지는 여성의 교육 수준과 사회 진출,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시아 지역의 성차별적 가족 문화 역시 결혼을 기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출산하고 나면은 그 자기의 모든 경력이 단절되는 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혼을 더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 인도네시아 국가 가족계획 조정국은 혼인율이 감소하면 인도네시아가 2045년 독립 100주년을 맞을 때까지 선진국이 되겠다는 목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중진국 함정을 피하려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만큼 인구가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너무 늦게 결혼하거나 독신 생활을 하거나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은 국가 인구의 질과 양을 위협한다. 베트남 매체 푸누비엣남은 우려도 이어집니다. 다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가족을 꾸리기를 거부하는 젊은 층을 향해 쓴소리를 내놓거나 아이를 낳으면 돈 몇 푼 지어주는 게 대책의 전부입니다.
한국을 덮친 인구 쇼크가 수년 뒤엔 동남아에도 지연될 수 있다는 셈이죠. 오늘 한국일보 2024년 5월 24일자 기사. 동남아 MZ도 결혼 출산 거부, 치솟는 집값, 격렬 단절 실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